아니 그거 수술해봤자 재발한다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시술 자체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죠. 네네. 그분이 잘못된 X가 X를 교정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경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왜 또 유튜브 스타 말씀을 하시죠? 아 유튜브 다시 유튜브 스타 이경선 원장님 나오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경선 원장님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많은 분들이 허리 아프잖아요. 네. 허리 아픔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 대부분 뭐 허리 디스크나 네. 협착증 네네네. 이런 진단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치료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정말 좋은 질문하신 게 네. 현대의학은 네. 결과 치료에 다 집중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아, 네. 근데 척추질환 뿐만 아니라 관절질환 마찬가지죠. 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 건데 네. 원인을 고치는 데 포커스로 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 되게 유명한 수술, 유명한 시술, 주사 뭐냐면 결과 치료예요. 다 결과 치료죠. 네, 그 사람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포커싱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면은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니 그거 수술해봤자 재발한다는데. 아, 네. 아, 그 시술 내가 좋은 거 알겠는데 다 들어보니까는 했더니 다 재발한다더라. 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이게 시술 자체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죠. 네네. 수술도 잘못한 게 아닌데 그분이 잘못된 어떤 습관과 그 원인을 교정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분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죠. 의사 잘못이죠. 아, 그러니까 네. 결과 치료만 해주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그분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당신은 이런 거 이런 거가 문제다. 요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 와야 되는데 그거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안 너무 돼요? 많이 길어져요, 진짜. 아, 너무 많이 길어져요. 직업 물어봐야 되죠. 다 물어봐야 돼요. 뭐 집에서 뭐 하냐 물어봐야 되는데 이 짧은 이 진료 시간에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불가능하거든요. 선생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네. 또 이게 뭐 편집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한다고도 돈이 나오냐 아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의사들은 하기 싫어한 거지. 아이고 뭐 편집했다니까.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봤자 진료 시간 5배 뭐 7배 잡아도 어차피 진료 수익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막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의사 잘못이 커요. 근데 이건 시스템 잘못인데 여하튼 시술과 수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발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환자한테 인식을 시켜주지 않았던 의사의 잘못이 크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뭔데요? 주로 대학병 가면 그런 말 많이 해요. 교수님들이. 물론 모든 교수님 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진짜 줄 서가지고 한 5, 6개월 대기해서 가는 지금 병원에 가면 딱 그런 말 하신대요. 딱 들어간 순간 환자분은 이거 가지고 왜 하냐. 진짜로 심하게 아플 때 와라.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더 아프면 와라. 더 아프면 와라. 나 이거 가지고 아니니까 더 아프면 와라. 그거 진짜 그거는 엉터리죠. 왜냐면은 아니 그러면 수술할 상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수술을 안 할 거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망가지고 와라. 나는 망가진 사람만 상대했다. 당신은 덜 망가졌다. 망가져서 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경험담인데 어떤 환자분이 그랬어요. 한 뭐 3년 전에 큰 대학병원 갔는데 제가 MRI 봤더니 수술 정도 아니었거든요. 수술 정도 근데 교수님이 그랬대요. 가서 좀 나빠지면 오라고. 그런데 3년 지나서 저희 병 왔는데 진짜 나빠졌어요. 아. 그때 그러자고 아 그때 교수님이 자기한테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었으면 자기 안 망가진 거 아니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네. 사실 이건 뭐 의사로서 다 같이 겪는 그 시스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직업. 들어오시면 디스크 환자 보면 항상 직업 물어봐요.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 중요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뭐 엔지니어인지 아니면은 뭐 물건 옮기시는 분인지 그쵸.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건 옮기시는 분이면은 물건 옮길 때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요거는 뭐 유튜브나든지 보면 나온다. 또 의자 앉아 있는 분들은 똑바로 앉는 방법 공부해라. 의자를 뭐 3시간, 4시간 앉지 말고 뭐 40분마다 일어나서 허리 풀어줘라. 이런 몇 가지만 얘기해줘도 그 사람은 아, 그걸 바탕으로 본인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몇 마디만 좀 던져줘라. 그 원인에 대해서만. 그러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악화되는 것을 훨씬 더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원장님 보니까 이렇게 직업을 물어보고 물어봐요. 직업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직업을 물어보는 의사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맞아요. 직업을 물어봐 주는 의사는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왔을 때
몇 마디만 툭툭 던지는 의사 있어요. 뭐 네. 딱 MRI 찍고 환자 얼굴 보지도 않고 디스크 있네요. 수술 상담 받으세요. 그럼 저는 엉터리다. 예, 네, 엉터리다. 왜? 그 사람이 수술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안 물어봤잖아요.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있거든요. 다음 달에 결혼. 아니면 뭐, 이 많아요, 되게. 아니면 승진 시험. 네. 그럼 막 혼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봐도 딱 해. 그러면 수술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대안책은 말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수술하세요. 나가서 상담받으세요.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아. 그래서 환자의 어떤 그 질환에 대한 팩트 설명 말고도 아니고 곁가지의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의사들이 사실 좋다. 직업도 물어봐야 되고 상황도 물어봐야 되고 예. 네. 수술 안 하고 싶으면 왜 안 하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하나는 뭐 대표적인 것은 또 진짜 잘못된 정보가 뭐냐면은 척추 디스크 하루증 있으면 절대 운동하지 말아 그래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지 말라고요? 절대 운동하지 마라. 운동하면 큰일 난다. 생각보다 그런 선생님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 빼놓고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급성기, 네. 뭐 디스크 파열된 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터져가지고 아주 급성인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안정을 취하는 게 맞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뭐 골절 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동을 해야죠. 다만 운동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협착증과 디스크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아주 안전한 하지만 근력 증강에 도움되는 몇 가지 운동부터 반드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 몸은 노화가 되잖아요. 네. 노화가 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말라가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운동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협착증과 디스크는 좋아질 수가 없다. 다만 네. 운동을 처방받아라. 네.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운동, 그다음에 근육, 어디 근육을 어떻게 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역시 이 협착증과 디스크의 발병률 낮추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자세나 이런 걸 말씀하셨고 네. 운동하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렇죠. 요거를 제가 시리즈를 이제 앞으로 쭉쭉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어딨냐? 네. 이동환 TV 있다는 거죠. 네. 네. 이제 이영 사무장님이 앞으로 쭉쭉 찍어주실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설정 해놓으시면은 네. 네. 이제 계속해서 그 영상이 뜰 때 알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이제 우리 이영 사무장님께서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운동 방법이나 자세 방법 이런 건 또 우리가 차차 찍어서 또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